거하는 내 거 같은 내 거하는 너. 형 요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여? 썸 타? 아니구나. 나 팀 썸 타. 진상이 나왔는데요. 여기는 소스마저도 다릅니다. 간장? 이런 게 없습니다. 칠리 소스랑 여기 머스타드 이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는 진짜 말레이시아 방법입니다. 칠리를 듬뿍 넣어주세요. 이게 머스타드잖아요. 이게 꽤 매워요. 이걸 딱 찍어서 먹었을 때 코에서 얘는 사우마이 킹. 그게 제일 시그니처입니다. 이게 제일 유명해요. 안에 새우랑 고기랑 파티랑 연결. 일단 고기는 살짝 간은 좀 돼 있어요. 근데 새우가 식감이 살아있어요. 얘네가 그냥 새우를 고기 완자처럼 이렇게 뭉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새우가 그냥 와즈슥 와즈슥 터지면서 고기랑 같이 터지는데, 아 진짜 나몰라 파티. 아모르 파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아모르 파티가 뭐죠? 사실 모르는데 아모르 파티 있잖아요. 네 맞아요. 새우가 세네 마리가 그냥 약 뭉쳐 있습니다. 이게 피는 진짜 살짝 감자만두 피. 아 그냥 이거는 새우로만 충분히 보겠다. 아 이건 조금 먹어도 이게 말하는 게 소용이 없어. 와셔 드셔봐. 드셔봐야 돼. 이게 창펀입니다. 창펀. 이 자체가 거의 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새우랑 돼지고기 좀 훈제 안에 속재료를 고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새우를 시켰거든요. 새우가 신선하니 맛있네요. 이것도 간장 베이스 소스입니다. 진짜 간장 베이스인데 하나도 안 짜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소스가 맛이 딱 생선의 말레이시아 전통 소스거든요. 멸치 맛이 확 납니다. 약간 멸치 하나 씹어먹으면서 고추와 이제 살짝 현지식 된장? 이거 더 시켜야겠다. 이것도 더 시키자. 얘 먹어볼까? 얘는 두부에 고기에 새우. 그냥 새우랑 고기만 있었더라도 맛있을 텐데 밑에 두부랑 소스가 진짜 맛있네요. 한국 두부식 아닌가? 계란찜? 약간 계란찜? 맞아 맞아. 부드러운. 네. 이것도 더 시켜요. 여기는 저렇게 그 팔 에어가 돌아다녀요. 돌아다닐 때 아니면 안 돌아다니더라도 그냥 손 들고 시키면 됩니다. 메뉴판도 있으니까 그 중에서 시키면 갖다 드립니다. 다운. 얘는 만두 튀김입니다. 뭉툰 안에 보시죠. 새우랑 고기. 이거를 마요네즈 찍어 드시면 됩니다. 얘는 그냥 쏙 찍어서. 그리고 여기도 다 고기다 보니까 좀 느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따뜻한 차를 드시는 걸 좀 추천도 드리고, 아니면 아메리카노, 커피요, 꽃송. 근데 여기 분위기상은 뭔가 차가 좀 좋을 것 같아서 전 차를 한번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하나 드세요. 그러면 차가 이니 디달란 폭가 이니 끝이 분 달란 폭가. 오케이 라 바이스타야 미디움 라 저거 ada banyak jenis ada poli, tegonye, pukpo, pukpa. Pukpo lah yang campur punya, ada yang campur poli dengan air bunga. 쿠폰라. 오케이. 또 양 발링 발냐 오라. 쿠포, 쿠포, 쿠포. 그냥 메뉴가. 아, 기억나. 하리 세븐. 아, 라인 하리 가고. 오케이. 드리마스. 오케이. 국화차랑 차니스티 차를 섞은 겁니다. 꽃향, 국화차 꽃향이 나요. 이니 아빠. 피처이 마이 사유 피처 유랑 다기. 유랑 다기. 피처 사유 피처 이네라. 이니. 일단 마이. 어디다 피에 야채가 들어가서 이렇게 좀 초록초? 굉장히 고소하고요. 특별히 강한 맛은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입안에 그 야채 향과 고기와 새우의 그 세 개의 조화가 참 좋았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고기랑 새우랑 그다음 이제 그 블랙 펑거스라고 그래서 이거 이 버섯. 이 버섯 되게 유명한데 이거 얘도 맛있어요. 엄청 고소해요. 고소해가지고 그 고소한 향이 팍 빠지면서 웃음이 나와요. 야들야들. 그리고 코코넛 향 터지고 얘도 향으로 먹는 냄새다. 향이 정말 좋아요. 많이 안 달아서 좋네요. 아, 파가 마지막에 깔끔하게 잡았으네. 몇 번이고 우려 먹을 수 있겠다. 자, 여러분 여기 오면 이렇게 메뉴가 있는데 여기 이름이랑 가격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후핑이라는 곳이었습니다. 1996년부터 시작해서 원래는 서쪽 말레이시아에 있다가 동쪽 말레이시아도 등섬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만 알려야겠다. 그 서쪽 말레이시아에 있던 그 사장님이 여기 와서 이 가게를 차린 겁니다. 등섬이라는 게 띠엔싱이라고 마음을 뭐 이렇게 건들다? 이렇게 약간 합리거리로 먹을 만한 걸 찾다 보니까 이런 게 탄생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정말 추천을 했다. 맛있었습니까? 저 여기 또 올 겁니다. 아, 맛있습니다. 부모님이 함께 오면은 여기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좀 더 깔끔한 편이고 뭐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맛이잖아요. 한국에서 이게 딤섬을 좀 비싸게 먹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저렴하게 다양한 종류를 바로 딤섬에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돈 걱정 안 하고 먹을 수 있다, 딤섬을. 맛도 있다. 네, 그래서 가격은 109링깃. 네, 저희가 좀 많이 먹은 편이고 2명에서 15개를 시켜먹진 않습니다. 한국이나 다른 홍콩 그런 데 가시면 하나에 4, 5천원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15그릇이니까 네. 평균 2천원대 먹은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딤섬 타시길 바랍니다. 안녕. 네, 바바의 동남왕이었습니다.